하시죠. 안녕하십니까. 조휘일입니다. 우선 이번에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에 석사 박사과정에 합격하시어 입학하신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합니다. 저는 1981년도부터 약 24년간 근무하다가 2005년도에 정년 퇴임하고 현재 명예교수로서 주로 이제 통합실천론, 즉 generalist practice 과목과 임상사회사업 과목을 담당하는 조휘일입니다.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 학문과 실천에 가장 큰 문제는 전문적 정체성의 위기라는 문제입니다. 70년대 이후로 사회사업, 즉 소셜워크라는 명칭에서 사회복지라는 명칭으로 바뀌면서 인간 존엄성과 사회정의라는 가치관 실현을 위해서 클라이언트와 함께 사회문제 나아가서 인간문제 해결을 주도하던 소셜워크의 정체성이 정치와 정부가 주도하는 소위 그 사회복지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마치 택배사업과 같은 사업과 같은 정체성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. 따라서 클라이언트의 개인적 존엄성, 즉 자기결정권과 성장 잠재력이 등한시되고 클라이언트의 자주성을 보다는 의존심만을 키우는 그런 중대한 과오를 저지른 일이 지적되고 있습니다. 저희 서울여자대학교는 가장 마지막으로 사회복지라는 명칭을 택한 학교로서 소셜워크의 정체성을 철저히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아마도 여러분은 이 하드웨어인 사회복지와 어울러서 소프트웨어인 소셜워크를 아마 철저히 공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여러분의 합의 논문도 분명히 이러한 사회문제, 인간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그 전문적인 그런 그 연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. 여러분들은 지금 서울여대 대한민국에서 가장 친절하고 성실하게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교수님들을 맞이하시게 됐습니다. 여러분들 이러한 서울여자대학교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시어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체성 사회복지 실천의 정체성 회복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사회복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